자, 우리의 카카오가 진짜 드럽게 안 올라가죠. 우선은 지금 이제 우리가 봤을 때 확실히 이제 여기 좀 이제 뭐 많이 물리신 분들 여기 물려 있겠죠, 당연히. 네,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금 여기 박스권을 이제 빨리 좀 뚫어야 갈수 있는데, 자, 우선 이제 얘들이 2분기 실적에서 이제 희망이 보세요, 희망. 자, 우리가 이제 희망을 좀 봐야 돼요, 2분기에서. 우선 2분기 매출액이 2조 조금 넘게 나왔죠. 2조 넘게 나오고, 이제 영업이익이 1135억 나왔습니다. 근데 솔직히 카카오의 이좀 시가총액 22조 5천억이라는 이제 시가총액이 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얘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오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매출이 영업이익이 1조 이상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에까지 이제 이전에 지수도 높게 형성되면 밸류 평균세 높아지죠. 얘들이 영업이익 1조를 뽑아야 되는데 이번 연도는 끽해야 5천억 내외예요. 많이 모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지금 얘들이 1조 이상은 뽑아야지 그래도 한 7, 8만 원까지는 달려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미 희망이 생긴 게 다시금 반등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선 이제 1분기, 2분기 뭐 둘째치고 이제 하반기를 보면 이제 계속해서 성장한다 이거죠. 하반기에는 이제 신규로 이제 광고, 이제 광고 플랫폼도 함께 나올 거고, 이제 SM의 영업이익도 함께 이제 추가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들이 이제 신규 광고 상품, 뭐 이제 뭐 게임 사업부 이런 신작 뭐 등등 반영되면은 분명히 이제 상반기를 대비했을 때 이제 하반기잖아요, 지금. 하반기가 훨씬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다들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생성형 AI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이제 카카오도 하반기에 이 AI에 대한 결과물을 예, 좀 나타낼 거죠. 이제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금. 카카오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비용이에요, 비용. 그 지금 인력도 감축시키고 이전에 IT 인력 최대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에서 엄청 이제 뽑고 연봉 높이고 했는데, 생각보다 IT 인력들이 지금 이제 좀 놀고 있는 인원들이 많다 이거예요,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정리인원 보내고 뭐 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비용도 어떻게든 줄이면서 최대한 영업이익을 올리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이제 무조건 이제 큰 인공지능 모델이랑 뭐 고성능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좀 우리가 좀 실생활에서 좀 필요하게끔 우리가 막 자주 카카오의 장점 뭐예요? 전 국민이 쓰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좀 편하게 쓸수 있는 걸 개발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지금. 우선적으로 AI를 통해서 카카오가 제공한 뭐 챗봇도 있고 이런 이제 고도화가 가능할 거고, 장기적으로 뭐 주문, 뭐 예약, 뭐 있어요, 여러분들? 뭐 상담, 결제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아무튼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이제 수익을 제대로 낼 거기 때문에 분명히 얘들은 이제 지금 상태에서 이런 기대감만 봐도 지금 싸요, 생각보다 가격이. 7만 원 선까지는 충분히 이제 우리가 올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같이 하면은 이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또한번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들 좀 주식을 좀 쉽게 하면 이제 쉽다고 또 표현할 수 있는데, 어렵다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다들 혼자 하다 보니까 좀 이런 생각이 좀 함정이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혼자 하면 생각이 너무 많이 많아져요. 뭐 영상도 영상이지만은 좀뭐 저와 함께 소통하면서 같이 주식을 매매해 보시는 게 여러분께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카카오톡방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서 제가 괜찮은 종목도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고, 이제 좀 오셔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으시라고 이제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카톡방 들어오면 알려드릴 테니까, 위에는 제 전화번호로 간단하게 뭐 카카오라고 세 글자 써서 남겨주셔도 되고, 혹은 전화번호 오픈이 꺼려주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카톡 아이디 올려놨습니다. 카톡으로 저에게 카카오라고 알려주셔도 되고, 혹은 동영상 설명란에 제가 이제 카톡방 링크 달아놨어요. 그쪽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채널도 같이 제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카톡방도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소통하시고, 텔레그램에서는 이제 제가 주식 정보를 같이 올려드려요. 거기에 대해서 모두 받아보시면서 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제 카톡방에 들어와서 저와 함께 같이 좀 주식을 매매해 보시면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으로 이 돈을 벌수 있을까, 이거를 좀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지 좀 여러분들이 좀 많이 배우셔서 그래야지 좀 홀로서기도 가능하고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다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3일 정도 지나니까 주식이 생각보다 이렇게 쉬운 거인 줄 몰랐다고 다들 그런 말씀하세요. 들어오셔서 많은 걸 배워가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또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또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뭐 올라와 주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주식이 좀 힘들까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살까? 알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정말로 진짜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신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뭐 부지기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이 잘안 서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은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이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아, 내가 이 확신을 좀 만들어 드리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안하게 수익을 좀낼수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도 이상하게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살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요. 이런 일들이 정말로 잘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큰 금액을 주고 아, 이거 내가 제대로 한번 투자를 해봐야겠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좀 샀는데 많이 샀는데 이렇게 오르는 것 같으면서 또훅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아, 이건 내가 모르겠다. 그래서 조금만 샀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정말 잘 가요. 매일 또 언제 흐르나 뭐 시간만 보내고 돈이 묶여버리니까 뭐 다른 것도 매수해 볼 수도 없고 답답한 경우가 정말로 많다는 거예요. 특히 또 네이버, 뭐 카카오, 삼성전자, 셀트리온 많이들 샀잖아요, 옛날에.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 박살났죠.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또다 좋은 거라고 해요. 뭐 3%, 뭐 TV, 뭐 매일경제 TV, 뭐 이데일리 다 좋은 거라고 해요. 다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것도. 삼성전자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사람은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올라주고 그게 또 수익이 나야 재밌어요. 이 재미 또 무슨 재미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맨날 뜬금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맞다, 뭐 어떤 사람의 방향이 뭐 이렇다,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그래서 뭐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언제 오르는데?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또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진짜 정말 그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는 딱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것만 준비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좀 단기적으로 제가 또 여러분께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진짜 하나를 선정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익을 내자는 거예요. 돌아올 테마를 미리 선점해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다는 거죠. 자, 일주일 뒤에 좀 상승할 테마를 좀 미리 선점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메리트가 있고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수익이 날 때는 뭐 수익 나겠죠. 하지만 손해가 날때더 크게 손해가 나고 결국 계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혹은 제자리던가. 그냥 매일 시간만 보내고 언제 오르지 하면서 이런 건 주식 투자는 의미가 없어요. 재미도 없고. 근데 제가 하는 이 테마주, 제가 하는 테마주 투자는요, 이게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정말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면은 수익으로 오고 수익이 제대로 벌어져요. 그러니까 안전하면서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고 지금부터 이렇게 여러분들도 수익을 쌓아가야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투자했던 금액으로 1억도 만들어보고 또 1억 만들면 10억도 금방 만들어요. 이게 이렇게 재산의 부를 좀 쌓아가면서 내집 마련도 하고 뭐 외제차 타시면서 명품도 사고 싶을 때 사고 이런 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녀 있으신 분들은 이 부를 또 축적해서 자녀분들에게 좀 내가 해왔던 고생들을 하게 하지 말아야지 생각들을 다들 하고 계실 겁니다. 혹은 부모님께 나를 또 키우면서 고생 많이들 하셨는데 이제는 또 내가 벌어서 편안한 노후 보내게 해드려야지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하실 건데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저와 함께 테마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매일매일 수익이 좀 나고 있어요. 미리 테마를 이제 깔아놓으면은 돕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이제 단기적 종목들로 좀 잡아드렸어요. 이 보시면은 뭐 세로닉스, 윈텍, 뭐 이제 뭐 코스모화학도 있고 한주메탈, 뭐 이런 것들을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진짜. 근데 이게 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것들보다는 여러분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다. 제가 처음에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50만원에서 이 100만원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액이라는 건데 왜냐면은 여러분들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들 많은데 남들 말 듣고 다른 사람들 말 듣고 매수할 때는 정말 작게 시작해보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50만원, 100만원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소액으로 이렇게 종목을 제가 드린 거를 한번 잡아보시면은 아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시다 보면은 자신감이란 게 생겨요.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다 보면은 그때부터 조금씩 시드를 좀 늘려서 다시 하면은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요 금방 100만원으로 1억도 만들어보고 1000만원으로 10억 만들기 뭐 이런 것들을 다 시간이 해결해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효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복리의 마법 복리의 마법을 느껴 보셔야 된다. 그래서 돌아올 테마를 미리 선점해서 테마 종목으로 한 종목당 10에서 20% 이렇게 수익 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 카톡방에 들어오신 방법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이제 간단하게 단톡방 들어오시다고 단톡방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저기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톡방 링크 드릴 거고 전화번호 오픈되는 게 싫으신 분들은 위에 제가 카톡 아이디도 같이 올려놨어요. 카톡 아이디에 추가해서 저에게 카톡 주셔도 돼요. 카톡으로 단톡방이라고 했으면은 저희가 바로 링크 드릴 거고 그래서 이렇게 카톡으로 주셔도 된다. 그리고 이것도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동영상 설명란에 제가 카톡방 링크 넣어놨습니다. 그쪽으로 저에게 말씀을 걸어주셔도 제가 바로 답장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텔레그램 링크도 제가 텔레그램 방도 운영 중이에요. 주식정보 텔레그램 방. 들어오실 분들 들어오셔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함께 체크를 하셔서 이제 카톡방과 이제 텔레그램 방 둘 다 들어오신 분들 저는 정말로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단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에게 물어도 보시고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런 건 제가 정말로 여러분께 잘 알려드릴 수 있고 이제부터는 매일 또 언제 오르지 하면서 위험한 급등주 쫓아가는 그런 식이 아니라 정말 안전하게 수익을 착착착착 쌓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시작은 적은 금액이지만은 1억, 10억 이런 거 시간이 다 해결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시면서 부를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 상단 제 전화번호에 이제 단톡방이라고 글자 적어서 문자 남기셔도 되고 전화번호 오픈하기 싫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카톡 아이디 올려놨으니까 카톡으로 저에게 카톡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것도 싫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제가 저에게 대화할 수 있는 카톡방 링크 달아놨으니까 그쪽으로 바로 저에게 카톡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방도 운영 중이니까 이 방은 이제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 이런 게 드린 게 아니라 주식 정보 공유방이에요. 말 그대로 현재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시면서 정보 얻는 방이기 때문에 꼭 웬만하면 들어오시길 바라겠고 카톡방에서는 제가 이제 종목 추천도 해드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께 도움 드릴 수 있는 거 많이 드리니까 꼭 카톡방에 들어오시길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럼 모두 다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